자문업을 지금 슬슬 이실직고들 하는구나. 너도 전량 매도했어? 울산이 몇 프로 먹었어? 한 100한 20% 30% 되냐? 답변하려면 빨리빨리 해. 글만 쓰고 휘릭하고 사라졌구만 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 100% 넘게 먹었어? 얼마 투자했어? 한 학에는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넘게 먹은 거로 알고 있고, 걔는 저기 뭐 1,000만 원 넘게 먹었지. 50% 먹고 또 바닥에서 방송을 자주 들으니까 내 분석 시황 보고서 50몇 프로 먹고. 그리고 다시 주가가 한 10만 몇 프로 빠졌거든. 지난주에 빠졌을 때내 분석 시황 들으면서 이제 다시 바닥에서 또 매수해서 더 먹었으니까 걔는 100% 넘게 먹었을 거야.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간 거 같은데. 아, 이놈의 시기 저기 뭐야. 자,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형님 요새 농어 좋은 거 제가 몇 마리 잡았는데 제가 저뭐 저녁 때 농어 들고 좀 가겠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를 안 하네. 하다못해 숭어 몇 마리라도 좀 팔뚝만한 거한두 마리라도 좀 갖고 오든가. 애가 눈치코치가 없어요. 아까 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고서 나갔거든. 다 팔고. 애들이 눈치가 없어. 형님 저기 뭐 제가 저기 고기 잡는데 형님 회 좋아하십니까? 그러면은 나회 좋아하지. 그러면은 형님 뭐 뭔데도 아니고 한 30분이면 넘어가니. 아, 제가 고기 잡다가 상품으로 팔 만한 거 팔고, 뭐, 그 정도까지 얘기는 안 해도, 상품으로 팔수 있는 거 팔고, 남은 찌꺼러기 제가 몇 마리 좀 들고 갈까요? 그러면 내가, 허허허허,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면 앉아가지고 안 주던 것도, 더줄 텐데. 애들이 눈치코치가 없어요, 그렇게. 아유. 요거 녹음해놨다가 한하게 들으라고 내가 한하게야 너귀안 간지럽냐 이러고서 내가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보라 그래야지. 하지 않기 때문에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한테 변경을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제 경제 대공황 그리고 제2의 IMF가 오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어려운 시기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개인 수익 사업 추천하면서 수익금 받고 있는